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예정인데, 사람들 눈높이는 아직 높은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한국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정말 어려워요. 근데, 뭔가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하고 다닌 거 보면, 무슨 경제 호황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뭐가 호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호황 맞습니까? 잘 되는 거 맞아요? 아,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아, 객관적으로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무역도 지금 상태 안 좋고, 반도체도 지금 엎어졌고, 뭐 하나 딱히 대한민국에서 잘 돌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지금 내리막이잖아, 지금. 그리고 건설 경기도 지금 안 좋죠,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부실 공사 때문에 말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채용 시장이 활발하지 않죠. 그리고 자영업자 보면 지금 자영업자분들 다 울상이에요. 잘 되는 분들 찾기가 힘들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자영업 젊은 나이 때뭐 장사해가지고 뭐 월천 이상 땡긴다. 그래서 비싼 차 몬다. 뭐집 샀다 이런 얘기 있는데 물론 있겠죠.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극소수. 지금 자영업자들 누적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년 안에 웬만한 자영업자분들도 폐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5년 이상 생존율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천조가 넘는다고 하죠. 1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막상 뭐 부동산 거래 회복된다고 하지만 말이 회복이지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관련 기사는 솔직히 말하면 안 보는 게 맞습니다. 도움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감각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같은 거 생각해봐. 지금 아파트 가격 지금 내려간 것도 비싸거든? 근데 그거 사겠다고? 거기다 대출도 여러분 금리, 고금리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현채 가지고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는 뭐 광역시도 마찬가지야. 광역시도 여러분 대출 안 받고 살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 대출 받아 사죠.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대출 받기 겁나지 않나요, 지금? 지금 금리 보면 후드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 대출 받아 가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1주택자가 많잖아요. 1주택, 무주택자가 많잖아. 그러면 내가 집을 살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팔려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세 살고 있는 분들도 난감한 게 전세 사시는 분들도 지금 전세 이제 만기 돼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는 사례도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갭투자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내 집이 나가야 그돈 가지고 대출 받고 가는 거잖아. 대부분 그런 식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물가도 비싸가지고 영끌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동산 다시 뭐 거래 활발하다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꼴랑 몇개 거래되는 거 가지고 활발하다 얘기하긴 그렇죠. 꼴랑 몇개 거래되는 거.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거래가 간간이 되는 거, 간간이. 간간이 몇개 되는 걸로 억으로 말 끌고 있는데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 중에 지금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오히려 심지어 빚을 내는 사람도 많아요. 남자도 뭐차 뽑으면서 이제 캐피탈 같은 데 손을 댄다거나 뭐 이제 마통 뚫는 사람도 있고 남자도 마통 뚫는 사람 있고 여자도 마통 뚫으면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명품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버는 돈 얼마 안 돼요. 버는 돈은. 근데 마통을 뚫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한 거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마통은 직장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백수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마통이에요. 마통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은요, 아무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과 법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6개월이나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내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 연봉이 일정 이상 있어야 돼. 은행마다 다른데 2,400 이상, 뭐 1,800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신용도가 좀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신용점수가. 아무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는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이 모자라서 맡은 거 뚫는 거잖아.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카드 리볼빙에 손대는 사람도 많아요. 카드 리볼빙이 정말 무서운 건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한번 자빠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카드비 무서운지도 모르고 지금 리볼빙에 손댄 사람들이 많아. 제가 봤을 때는 리볼빙은 뭐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아마 이제 명품 같은 거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구입하실 분들이 많을 거야. 신용카드 회사도 보면 6개월 무이자라고 하죠. 6개월 무이자. 근데 한번 생각해요. 명품을 구입할 때 그 할부를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6개월 받는 사람이 보통 24개월 뭐 이렇게 받겠지. 왜냐하면 명품 가방이 한 400만원씩 하거든요. 지금 400만원씩 해. 비싼 거 1000만원씩 합니다. 1-200만원이 아니에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아, 리볼빙이 뭐냐고요? 리볼빙이 뭐냐 하면 돌려막기인데 이게 명칭이 있어요. 자, 일부 결제금액 2월 약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카드 금액이 200만원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근데 200만원 한 번에 못 내잖아. 그러면 카드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이번 달 카드값이 200만원 나왔는데 20만원만 내시면 다음 달로 넘기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20만원만 내면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20만원만 낼게요. 그럼 180 그러면 20만원만 내면 이부터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넘어가는 거지 갚는 게 아니잖아. 다 갚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0에서 20만원에 10%만 갚고 나머지 180만원 다음 달 넘어가는 거. 그러면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넘어가면서 그 금액 플러스 이자가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18%니까 0.18%니까 월로 따지면 1.5%씩 붙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넘어가면서 또 그 달 또 카드비 있을 거 아니야. 또 카드 쓰면 또 그 달도 200만원 긁었어. 그러면 180만원에 또 금리 플러스해서 이번 달 200만원 해가지고 한 380만원 넘게 한 385만원 되겠네. 근데 이거 다 못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고객님 카드값 많이 나오셨죠. 괜찮습니다. 지금 나온 금액에 일부만 상환하시면 다음 달 넘기시면 돼. 아 그럼 되겠구나. 10%니까 한 40만원 내면 되겠네. 40만원만 어떻게 충당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0만원만 내고 나머지 340만원 또 다음 달 넘기는 거야. 그러면서 또 리볼빙 이자 붙고 이번 달 카드비 나오고 쌓이는 거야 점점. 이게 리볼빙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자대로 붙고 예, 희망 고분이죠. 이게 그런 사람들 꽤 많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드 리볼빙으로 쌓인 빚이 8조입니다. 8조. 정상적으로 기본 경제관념이 있으면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러다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매운맛 봅니다. 제가 오늘 좀 시내 같은 데 갔는데 그거 가보니까 젊은 아가씨들 내가 봤을 때 한 20대 초반 중반 돼 보이는데 그 구찌 가방 있죠. G자. 여자분들 그 까만색 그 대문자 G자 있잖아요. 그거 엄청 많이 매더라고. 그 샤넬 그리고 있잖아요. 샤넬 그 알록달록 흰색 있잖아요. 그 이니셜 박힌 거. 그 두 개 엄청 많아요. 이거 두 개. 그 젊은 아가씨 정말 많이 매요. 근데 돈이 없거든. 저 나이 때. 그러면 어디서 이걸 카드를 긁었을까? 물론 남자가 살 수도 있지만 사주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명히 적었다 한 3,400 할 텐데. 그러면 이걸 어디서 샀을까? 이거 진짜 쉽게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나이가 좀 많은, 이제 돈 많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누가 봐도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 같이 보이는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을 메고 이 거리를 활보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딱 봐도 명품 가방이에요. 왜냐면 명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명품이 뭔지 대략 알 것 같아. 그러면 여자분들이 사회초년생 아무리 물어봐야 돈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신용카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신용카드에 손댄 사람도 많을 겁니다. 명품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참 이 쓰나미를 감당하게 될 건데 굉장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닥쳐올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해서 화를 면한 사람은 언제나 소시였어요.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결국 화를 자초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돌려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5번 돌려받아요. 마통 쓴 거, 리볼빙 한 거, 그리고 캐피탈 한 건 다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걸 돌려받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뒤로 가버려요. 지하로 내려가버립니다. 그럼 지하에서 지상으로 와버리면 청춘이 끝나버려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니면 지하 세계에서 평생 그러고 산다거나. 젊은 친구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한번 날아가버리면 날아갔을 경우의 어떤 상황이 너무 극악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그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냐 하면 이 밑에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빠졌을 경우에 그 지하 세계를 몰라. 지하 세계를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신불자도 엄청 많아질 겁니다. 신불자 되면 어떻게 돼? 정상적인 취업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요. 은행에 카드도 못 만들어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금기관에서 사람을 안 봐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야지. 아, 가뜩이나 대한민국 지금 이제 청년 취업도 이제 힘든데,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 뽑겠냐고. 그런 사람 일을 똑바로 할겠냐고. 그리고 이제, 마통 뚫은 사람들, 앞으로 결혼하겠냐고. 결혼 못할 거 아니야. 마통 못 갚잖아. 여자분들 중에 마통 뚫은 사람 중에 갚은 사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마통 아니면 대출 상품 손댄 사람도 못 갚아요. 결혼도 못하면 어떻게 돼? 벌이도 뻔한데. 그러면 있잖아요. 계속 저당 잡히는 거야. 앞으로 이제 그렇게 뭔가 벌린 분들, 이것저것 많이 이제 해놓은 분들이 결혼 못해요. 아, 결혼한다 하더라도 뭐, 뽀록 나면 이혼 가겠지. 요즘 그걸 누가 참고 봐줍니까? 봐주면 후구되는데. 별일 없겠지나 마음을 먹을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별일 없겠지나 마음을 먹을 때가. 위험은 항상 대비해야 돼, 위험. 인생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위험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위험을 모르고 산다는 게. 그 위험이 나중에 닥쳐올 게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예감하지 못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위험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와도 곧 있으면 옵니다. 자기들이 뭔가 해놓은 것들 이거를 감당해야 될 순간이 와요. 근데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지금 단계보다 몇 단계 밑으로 가는 거예요. 몇 단계 밑으로 가면 이걸 회복하는 사람도 얼마 없을 뿐더러 그냥 그 상태에서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좀 암흑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위험수는 안 만드시고 혹시나 위험수가 있다면 마통 카드빚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갚으세요. 그리고 남들한테 갚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갚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